네, 안녕하세요. 그린시드 체리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5일, 9월 22일이네요. 네. 오늘 체리밭에 풀을 또 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봤고,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노란 잎들이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물이 탔던 데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네. 자, 잎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 잎들이 살아 있다면, 내년 농사는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꽃눈도 형성이 잘 됐고요. 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세균성 구멍병이 올라오고 약간씩 희끗희끗해서 오늘 방제를 한번 더 하려고 해요. 마지막 방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가원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온 것도 있고요. 예. 이건 에보니폴. 예. 이렇게 상태가 아주 좋은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뭇잎을 잘 다고 계신다면 내년 농사는 반은 성공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그린시드에서 9월 가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제를 함으로써 올해 이제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네. 자, 여기도 이제 물이 탔던 데는 조금씩 노란데, 이대로 낙엽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래도 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네.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약간 병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방제를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만 대준다면 내년 농사는 이제 꽃눈 형성이 다 됐으니까 50%가 이제 거의 이제 성공했다 보시면 되죠. 예. 자, 이 정도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네, 이상 그린시드 체리에서 9월 과원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비가 와서 침수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물꺾기를 하고 유공간을 한번 묻어줬어요. 광원 상태를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묻어줘서 지금 물이 나오면 지금 꺾여서, 이 가운데로는 안 들어가게끔, 네, 물꺾기를 했습니다. 자, 물꺾기를 해줬고, 여기 이렇게 모이는 물이, 네, 이렇게 모이는 물이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지금 흐르게끔, 네, 흐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닭이 물을 먹고 있네요. 네. 이렇게 흐르고, 여기 마지막 이제 배수관을 설치해서 저쪽으로 아래로 쭉뺄 생각입니다. 네. 그 당시 침수됐던 요 나무들이 아직도 노란데, 하여튼 갠신이 버텨는 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지금 있는 나무들, 예, 이쪽에 있는 나무랑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 여기들 이렇게 약간씩 더 노란 게 있어요. 예. 하여튼 오늘 방제를 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 그린시드 체리에서 9월 마지막 주 과원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크레인이 와서 지금 이렇게 물을 이거를 잡아놨습니다. 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네.
지금 이렇게 물을 그거를 잡아놨습니다. 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예.